직접 받아 인생했어.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. 사회 생활 자체가 또 잘 안 되더라고.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안 되니까 이 길로 들어서고 소위 말하는 강남에 사시는 강남 사모님들. 돈 많은 사모님들 많이 상대해요. 배운 게 없으니까 저한테는 일밖에 없었어요. 제가 중학교도 못 나왔거든요. 그냥 한마디로 꼴통이었어. 그냥 담배 피우고 술 먹고. 불알 두 쪽 타고 여기 올라왔는데 일단 내가 쟤부터 살아야 되잖아. 저는 안양 사는 43세 조상철이라고 합니다.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? 평균 1억에서 뭐 최대 3억까지. 처음에는 돈 보고 했었는데 해보니까 저하고 또 직성도 맞더라고요. 근데 제가 또 요걸 또 잘하니까. 요걸 잘하니까. 제가 조금 좀 빼질빼질하게 생겼잖아요. 소위 말하는 강남에 사시는 강남 사모님들. 돈 많은 사모님들 많이 상대해요. 다음에 제대로 잠을 잘 못 자요. 뭐 하루에 잠 4시간밖에 안 자거든요.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요? 어떤 사람이라고는 굳이 꼬집어서 말은 못 하겠고요.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이 길로 들어서고 하는 것 같더라고. 저도 진짜 바닥 인생이었어요. 바닥 인생이었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제가 중학교도 못 나왔거든요. 그냥 한마디로 꼬통이었어. 그냥 학교 담배 피우고 술 먹고. 그때는 놀기가 좋더라고요. 그냥 친구들하고 올리고 놀다 보니까 뭐 도박하고 오락실 사행세 오락실하고 그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또 흘러가게 되더라고요. 근데 지금은 제 삶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. 그냥 조금 내가 이 일을 늦게 알았다는 게 진짜 후회돼요. 혹시 제가 내일 네. 일하러 갈 때 뭐 챙겨가야 될 거 있을까요? 챙겨갈 거요. 팬티로 한 두 장 챙겨오시고 뭐, 예? 뭐 가보면 알겠죠 뭐. 이게 뭐예요 대체? 단추요. 단추잖아요. 묶으려고 제가 사실은 제가 묶으면 되는데요. 외벽 청소하는 사람. 건물 외벽이요? 네. 한마디로 외줄 타는 사람. 제가 외벽 청소를 한다고요? 네. 아니, 뭘 기대하고 온 거예요? 돈 많은 사모님들 얘기하길래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죠.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이게 무슨 돈 많은 사모님들을 만나요? 아니, 건물 닦고 선물 받아가면 뭐 건물이 돈 많은 사모님이지 뭐 따로 있어요.